김제 시립 도서관이 인공지능 도서 기술을 도입해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도서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김제 시립 도서관이 인공지능 도서 기술 장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서비스는 플라이북 스크린과 문학 자판기로 플라이북 스크린은 터치 스크린을 통해 성별, 연령, 관심 분야, 기분 상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문학 자판기는 높이 1m의 크기로 버튼만 누르면 시, 수필, 소설 등 고전 및 현대 문학 작품의 명구절이 인쇄되어 나오는 서비스로 사랑과 위로, 재미, 휴식 등 취향에 따라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변모하는 도서관을 보여주고자 김제 시립도서관에서는 플라이북 스크린과 문학 자판기를 도입하였고요. AI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시민들께서 작은 위로와 힐링이 되는 도서관을 이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연숙 시립도서관장은 독서는 글에 대한 친숙함과 함께 상식과 교양, 그리고 문학적 감성까지 쌓을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며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상에 지친 주민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통해 위로받고 독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AI 도서 시스템은 김제 도서관의 새로운 문화 정보의 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도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